정확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연설하신 거 기억을 하시죠? 네. 제가 직접 국방부에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군의 위반 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 및 폐쇄 등 군사 합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10여 이상 북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북한이 합의 위반이 되었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북한의 해안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그 주시를 하고 있고 일부 뭐 그 하루에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문 내지 두 문 정도씩 그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적대 행위나 장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합의문 일주 양에 보면은 예? 포문 폐쇄 뭐 등등 전부 합의 예,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한 거고 분명히 국방부에서 그런 자료를 내했습니다. 아니 그 미사일 위반은 뭐 위반대로 아니다 그러고 이런 거는 자금법이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한 것이고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발표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는 분명하게 모든 그런 것 하나하나 다 평소에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늘 만반의 군사 대비태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에 빈틈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이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서로 간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게끔 돼 있는 9.19 군사 합의의 그 정신에 장관, 그대로 지금은 미사일 도발은 문구가 없다고 위반이 아니고 포문 폐쇄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건 또 작은 부분이라고 또 위반이 아닙니까? 분명히 저에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북한 위반이라고 왔습니다. 장관, 북한 눈치 좀 그만 보고 북한 옹호 좀 그만하세요. 속 있는 대로 자존심 다 상합니다.